조재현 특제 일교포 A씨, 야쿠자 협박까지. 3억 플러스 알파 공가 협박 보석. 네 번째 성추행 및 성폭행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상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제1교포 여배우 A씨는 20일 조재현이 2002년 공사 중인 방송사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조재현의 매니저와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일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에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조재현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우려여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오늘 내일 중으로 공갈미수 혐의 고소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재현 법률대리인과의 일문일답.